제목부터 특이한 영화죠. 구타 유발자. 이 제목도 특이한데 개봉을 앞두고 아주 특이한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파티 하면은 왠지 많은 분들 와인잔에 또 예쁜 드레스, 정장, 나비넥타이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텐데 그런 파티를 생각하신다면 아우 이거 오산입니다. 정말 특이한 파티를 시작을 했습니다. 구타 유발자의 스텝 그 분들하고 연기자분들이요. 정말 여러분들 상상만 해도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고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에는 정말 더욱더 생각나는 삼겹살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따뜻한 보금자리로 돌아가는 퇴근 시간. 고소한 삼겹살 한 잔과 시원한 소주 한 잔이 생각나는 이때 배우들이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 영화에 이제 삼겹살이 많이 등장하는데 관객분들 초대해가지고 삼겹살 파티. 네, 오늘의 특별 이벤트는요, 영화 구타 유발자들의 출연 배우들과 함께하는 조촐한 삼겹살 파티인데요. 삼겹살을 많이 드시고, 대박을 위해서, 건배! 네, 건배! 이렇게 건배와 함께 삼겹살 파티가 시작이 됐습니다. 노릇노릇 익어가는 삼겹살. 야, 요, 이 시간만큼은 다이어트 생각은 잠시 접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왜요? 이제 이렇게 한턱 쏘셔도 되시나요? 저도 파티에 초청 받았어요. 그나저나 영화 구타 유발자들과 삼겹살 어떤 관계인지 궁금하시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영화 내내 삼겹살이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연출을 맡은 감독님이 이 영화를 삼겹살이 먹고 싶어지는 영화라고 소개를 하겠습니까? 특히 오달수 씨는요, 영화에서 선보이는 오달수 표 삼겹살을 직접 만들어 보이는데요. 자, 꿀맛 같은 삼겹살의 비법은 다른 아닌 야구 방망이질. 네, 내려치고 이렇게 삼겹살을 방망이로 두들기면 육질이 쫀득해진다. 맞네요. 네. 그렇죠. 내친김에 홍점. 차혜린 씨도 방망이질에 나섭니다. 아싸! 자, 화이팅을 외치며 다음지게 내려친 망치. 자, 올라가는 숫자 멈출 기색을 안 보이고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결국 최고 기록. 다했어! 그러면서 은근히 또 만지시죠? 이 기록에 도전장을 낸 팬들 세계 동세계 가열차게 다행스럽게 예, 한 팬이 차혜련 씨와 똑같은 점수가 나와서 선물을 받아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경호 씨가 펀치록 테스트에 나서는데요. 1등 할 것 같아요. 1등. 오, 자신감이 넘치십니다. 800 나올 것 같아요. 800. 좋습니다. 자, 자신 만만해하던 정경호 씨. 자, 점수 올라가죠. 쭉쭉쭉쭉쭉쭉. 592에서 멈췄습니다. 820이라고. 그러게요. 요즘 몸 관리가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예. 자, 이색적인 구타에 힘 좀 썼더니 슬슬 배가 고파오죠. 삼겹살로 체력 보충에 나서는데요. 차혜련 씨도 한 입. 그리고 예쁘게 싸서 오달수 선배님께도 한 입. 예. 그나저나 맛있는 삼겹살 거의 다 먹어가는데 이문식 씨는 어디 계신 거예요? 아, 이문식 씨 안녕하세요. 예.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예, 차가 좀 많아서. 예, 고기 다 드셨는데. 그래요, 이제 남은 거 없나요? 남은 거 없나요? 예. 이문식 씨는 이날 다른 스케줄 때문에 늦게 행사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역시 선배님을 환영하는 건 또 홍일점 막내 차혜련 씨의 목인 것 같습니다. 정말 늦게 오셨으니까 제가. 예. 저녁 식사도 못하고 달려온 이문식 선배님께 삼겹살 한 점 구워드려야겠죠? 입으로 또 쏙 이렇게. 삼겹살 진짜 좋아하시는가 봐요. 저요? 아니요, 저요. 촬영할 때는 다들 선배님만 드시고 저는 먹는 중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오늘 처음 먹는 거. 오늘 한 드시는 날이죠. 예. 그래서 삼겹살보다 술이 더 맛있지 않나요? 민효가 싸준 삼겹살이 맛있긴 한데요. 차혜련 씨가 싸준 삼겹살은 맛이 없어요. 어허. 왜 그러세요? 민효가 아니기 때문이죠. 민효가 아니다. 차혜련 씨가 남자친구가 있거든요. 바로 옆에 앉아있어가지고. 오달수 씨. 질투가 나서 뭐 차혜련 씨가 싸준 삼겹살이 맛이 없더라고요. 원래는 선배님이 저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오달수 선배님하고 저하고 약간 둘이 같이 붙어있는다던가 옆좌석에 이렇게 앉는다던가 하는 걸 되게 질투를 내세요. 저 너무 좋아하셔서. 이런. 조금 이해해주세요. 네. 세 분 약주 조금 하신 것 같죠? 근데 공개할 수는 없죠. 술버릇 없고요. 선배님이 술버릇 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원래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표현하시거나 지금 술을 좀 드셨어요? 태린 씨도 조금 드신 것 같아요. 네. 분위기는 좋습니다. 서로 드셨네요. 네. 자, 팬들과 함께한 행복한 삼겹살 파티.
이날의 즐거운 만큼이나 영화도 좋은 반응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재밌고 스릴 있는 극타의 발자들 5월 31일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겹살과 함께하는 극타의 발자들 대박!